연구개발팀 김수진 연구원님께서 SDG 16번째 목표인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와 제도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우선 SDG 16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MDG에서는 사실상 SDG의 지금 주요 이슈들이 평화, 법의 지배, 거버넌스와 같은 이슈들이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MDG의 평가를 보면 그 분쟁과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취약한 법의 지배와 구조, 그 다음에 또 취약한 제도나 아니면 나쁜 거버넌스 이런 것들이 개발의 성과를 막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항상 평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제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MDG의 한계로 남았고요. 그래서 이제 리우 회의를 통하면서 이제 이것이 얼마나 지속 가능 목표와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다뤄보자라는 논의가 되었습니다. 위에 보시다시피 그 평화와 법의 지배, 그 다음에 거버넌스 일개, 지속가능 개발 목표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가 많은 회의들에서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제가 평화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렇게 평화로운 사회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사실상 분쟁이나 이런 뭐 갈등 국가들 사이에 있어서는 이런 평화 같은 게 되게 민감한 문제로 이제 이슈화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국제회의에서 평화는 너무 다이렉트한 표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유화시켜서 평화로운 사회라고 조금 좀 포괄적인 그런 단어로 쓰자라는 이제 합의가 있어서요. 이거를 평화로운 사회라는 표현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SD16에서는 기존의 MDG의 이제 한계를 이제 극복을 해서 평화, 법의 지배, 거버넌스 이거를 형성하기 위한 포용적인 접근을 보장하고 제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앞에서도 많은 연사분들께서 말씀하셨지만 포용적 접근이라는 것은 취약계층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목표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 세부 목표, 총 이행수단 2개를 포함하여 12개를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행을 하고 이거를 평가하고 하기 위한 지표, 세부 지표가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지금 이거 제한되고 있는 단계고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게 유엔 통계부에서 말한 우선 지표입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이 가장 최근에 발표된 우선 지표를 중심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보시면은 세부 목표 지금 그 골에서 나와 있는 평화로운 사회, 법의 지배, 거버넌스에 따라서 총 12개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6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목표들과 다르게 딱딱 이제 뭐 이거는 평화에 해당되는 목표다, 이거는 뭐 법의 지배에 해당되는 목표다라는 부분이 없습니다. 사실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본분야의 이슈이기 때문에 이게 모두가 다 상호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어느 카테고리에 넣기가 힘든 부분이고요. 하지만 제가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일단은 이렇게 여기 보시면 맨 마지막에 관련기타 목표라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최근에 발표됐던 UN SD 그 보고서, 그 UN 통계부에서 말한 보고서에 보면은 관련 세부 지표를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와 내용을 제가 분석을 해서요, 이렇게. 그 다른 보고서도 역시 참고를 해서 이렇게 자의적으로 나눴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 평화로운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폭력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SDG 16에서는 평화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를 설명을 더 드려야 되는데요. 평화로운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 주로 그 폭력으로 인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고 이게 얼마큼 감소가 되었느냐, 그 다음에 어떠한 정도의 고문과 폭력이 또 종식이 되었느냐, 그 다음에 뭐 불법 자금부터 필요해서 모든 형태의 조직 범죄를 근절하는 것,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16점 A는 이행수단인데 사실 이거 역시도 범분야 이슈이기 때문에 딱 이것이 뭐 평화에만 들어간다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제가 이제 임의적으로 나누는 거라서 일단 이거는 차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의 지배의 경우를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출생신고를 비롯해서 이제 법적인 지위를 동등하게 확보를 시켜야 한다. 그 다음에,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아, 제가 빼먹었네요. 그리고 또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사법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울러 거버넌스 관련해서는 모든 형태의 부패 및 뇌물수수를 감수해야 하고 모든 차원에서의 투명한 제도를 구축해야 하며 모든 차원에서의 포용적이고 참여적이며 대의적인 의사결정권을 보장해야 하고 또 이제 국제사회에서 보면은 취약계층인 거죠. 개도국의 참여 기회를 확대시켜야 하며 정보 접근성, 기본적인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먼저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 보면은 전 지역에서 모든 형태의
그 다음에 뭐 모든 사람에게, 모든 차원에서라는 아주 포괄적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SDG의 첫 번째 한계가 되는 건데요. 보시면 이런 모호한 이 세부 목표라는 것은 사실 골을 달성하기 위한 좀 더 구체적인 전략이 되어야 되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되게 모호한 표현을 씀으로써 이 자체가 사실은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달성 목표에 어떻게 보면 재서술에 불과하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를 이제 다시 보시면 이런 세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우선 지표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또 문제가 되는 게 그렇다면 이 세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선 지표가 얼마큼 그 포괄적으로 효과적인 쓸 수 있느냐 입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사실상 세부 목표는 되게 추상적으로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제대로 우선 지표가 포괄을 못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16.4를 보시면 불법 자금, 무기 유입, 대폭 감축, 모든 형태의 조직 범죄 근절을 하겠다. 그럼 그거를 어떻게 보냐, 어떻게 측정하느냐. 불법 자금의 유출입 총액 금액을 보겠다. 이게 하나가 답니다. 이게 우선 지표뿐만 아니라 그 전에 있는, 전에 제시되었던 걸 봐도 이게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요. 그럼 이게 되게, 이거 하나 가지고 16.4를 다 포괄했다. 이게 측정할 수 있느냐. 문제가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일반,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요. 사실상, MDG에서 SDG를 굳이 이걸 목표로 뽑은 것 자체도 좀 더 이거를 명확하게 목표화해서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서 목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별 의미가 없는 논의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네, 세부 목표가 총 12개인데요. 세부 목표가 12개나 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게 중요하고 달성해야 될 목표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지금 이행사는 16.A 국제협력을 통한 테러 및 범죄를 근절하고 폭력 예방을 위한 국내 제도를 강화하겠다. 이 16.B 비차별적인 범죄 정책을 추진하고 법제화하겠다. 이 두 개로 모든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이건 또 좀 부적절하다고, 불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해서 개발 협력 차원에서 이걸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SDG 16에서는 평화를 매우 중요한 이슈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 취약국 문제에 대해서는 되게 이제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데요. 사실상 분쟁 취약국도 SDG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자체적인 힘은 되게 많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국제적인 협력이 매우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SDG 16 자체에서는 분쟁 위기국 관련한 세부 목표가 부재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네, 없습니다. 이렇게 눌리는지. 네, 이렇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제 주요한 이슈를 분명히 포함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거고요. 그래서 평화 유지 활동 및 주요 인도주의적 위기 대응 방식에 대한 세부 지표, 세부 지표를 좀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세부 목표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다면 세부 지표라도 이거를 보완을 해야 된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목표를 보시면은 목표 자체에 포용적 사회 구축을 하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용적이라고 하면은 사회적 소외 계층을 모두 포함을 하겠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그리고 이 포용적이라는 단어는 SDG 16뿐만 아니라 나머지 11개 목표에서도 세부 목표에서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포용적이라는 말을. 근데 여기서는 아예 목표에다가 골에다가 넣었다는 점은 좀 더 이게 좀 실행력 있고 유의미한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거버넌스에 보시면 최빈국이나 여성 아동 등 사회적인 약자들의 정치적인 참여 기회 보장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어떻게 이걸 하겠냐에 대한 그런 게 되게 부족하다는 점. 또 이거 역시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또 포용적에서 또 빈곤층, 이제 뭐 불평등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역시도 어떻게 근본적인 해결책을 어떻게 하겠냐에 대해서 매우 또 제한적인 서술에 머물러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이 SD 자체가 좀 더 트랜스퍼레티브한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목표 16이 그렇게 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봤을 때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세부 목표 및 세부 지표의 언어의 모호성, 모든 자원, 모든 사람, 모든 형태 이런 거를 좀 더 분명한 언어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부 목표에 비해서 매우 작은 이행수단이 있는데요. 이거 역시도 실제로 유효하게 활용 가능한 이행수단 도출을 하고 이걸 국제사회가 채택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코이카 차원인데요. 개발협력사업에서는 목표 16을
이거를 뭐 하나의 골로 보지만 이걸 범위수로서 고려해서 모든 사업에 반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효과적으로 SDG 달성해서 이 16이 갖는 그 의미가 무엇이고 중요성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 사업에 있어서 그 서스테이너블 디벨로먼트를 위해서 얼마나 상호 연관성을 갖는지에 대한 일단 국가 내부적인 큰 동의와 합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에 대한 중요성 항상 강조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아주 뭐 구체적인 게 없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내부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내에서도 개발협력 사업의 기획이나 이행 과정에서 평화나 법치, 거버넌스를 범위주로서 주류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